지난 1일 해리케인이 부상으로 빠진 토트넘은 브라이튼 원정에서 충격적인 패배를 당했습니다. 해리케인의 공백이 커 보였던 경기였는데요. 손흥민마저 5경기째 골침묵을 이어가며 토트넘은 부진에 빠져 있습니다. 2021 시즌은 손흥민과 케인의 환상적인 케미가 돋보인 시즌이었는데요. 이번 시즌 두 선수가 합작한 골은 13골로 94-95 시즌 크리스 서튼과 앨런 시어러가 가지고 있는 기록과 타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손흥민과 해리케인은 좋은 호흡을 보여주며 리그에서 총 33골을 합작하며 드록바와 램파드가 기록한 PL 통산 최다 합작골 36골에 근접했습니다. 이제 3골 남았죠? 하지만 해리케인이 리버풀전 부상을 당하면서 소년가장이 된 손흥민입니다. 위기에 빠진 토트넘, 손흥민은 혼자서 토트넘을 캐리할 수 있을까요? 케인의 공백은 처음 있는 일이 아닙니다. 토트넘은 18-19 시즌 케인이 부상으로 빠진 가운데 아시안컵에서 복귀한 손흥민을 내세워 와포드, 뉴캐슬, 레스터, 도르트문트전을 치렀고 손흥민은 4경기 연속골로 좋은 성적을 유지했습니다. 또한 18-19 챔피언스리그 8강전 맨체스터 시티와의 대결에서도 토트넘은 케인의 공백이 있었지만 손흥민은 2경기에서 3골을 터뜨리며 엄청난 활약을 펼쳤습니다. 손흥민의 활약으로 준결승 진출을 이뤄내고 토트넘의 구단 역사상 첫 챔피언스리그 결승에 진출하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19-20 시즌은 어땠을까요? 또다시 케인이 부상을 당하는 위기에 빠집니다. 해리케인이 햄스트링 부상으로 명단에서 이탈한 가운데 손흥민은 노리치 시티와의 리그 24라운드 헤더 결승골을 시작으로 사우샘프턴, 맨체스터 시티, FA컵 사우샘프턴 재경기 포함 4경기 연속골로 토트넘을 위기에서 구해냅니다. 매 시즌 해리케인의 공백을 훌륭하게 메꿔준 손흥민인데요. 역사가 이러하듯 손흥민에게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돌아오는 새벽 새로 부임한 투엘 감독이 이끄는 첼시와의 경기가 있습니다. 손흥민은 이번에도 토트넘을 위기에서 구해낼 수 있을지, 투엘에게 프리미어리그 웰컴 투엘을 선사할지 기대가 됩니다.